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는 텅스텐 연마각도가 실제 용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몇 가지 실험들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연마각도는 실제 용접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텅스텐 연마각도에 대한 결과들이 파이널 용접 비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은 이걸 실험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각도를 준비했고요. 45도 각도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용접기 세팅은 이렇게 했고요. 용접기 종류나 제조 방식에 따라서 출력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작업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도 출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철판을 준비했고요. 파이널 용접을 하기 이전 단계까지 용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세 가지 모두 비슷한 결과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용융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다시피 아크 크기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용융풀의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세 가지 모두 차이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서로 비슷합니다. 아마 침투 깊이에서는 아주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전 시간에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용접 부위를 잘라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저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텅스텐 각도가 낮을수록 침투되는 느낌은 작습니다. 침투 깊이가 낮다는 의미겠지요?
하지만 파이널 용접 과정에서 엑스레이 테스트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침투가 낮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엑스레이 용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침투가 필요하다면 10도 각도보다는 30도 각도가 더 좋을 것 같네요. 표면 비드의 라인도 거의 비슷하지만 아주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45도 각도일 때 가장자리 부분 라인에 약간의 굴곡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45도 각도일 때 아크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표면 비주얼 용접을 위해서는 45도 각도보다는 30도 각도나 10도 각도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굳이 45도 각도를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별량 부분에서는 육안상 구별하기는 힘들고요. 굳이 비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차후에 스테인리스 철판에 실험을 해보면 그 차이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것도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이널 용접 과정에서는 15도 각도에서 40도 각도 정도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큰 차이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흥미로운 실험이었던 것 같고요. 차후에도 흥미로운 실험들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용접을 배우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